플로리다주가 100년 만에 오는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이 많은 템파 지역이 영향권에 들면서 한인 사회도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LA와 시카고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납치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주택시장 가격이 10년 만에 첫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기본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늘면서 직장인들이 퇴근 후 또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에 개입을 시도한 중국의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플로리다주 템파에 강력한 허리케인이 예고되며 한인사회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전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최고 시속 125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3등급 허리케인 이안이 위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주 저녁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약 250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방재 활동을 위해 5천 명의 주 방위군을 동원했습니다. It is now a major hurricane, category 3 hurricane with maximum sustained winds of 125 miles per hour. Overnight and into this morning, some of the modeling that has been done is now projecting a landfall south of Tampa Bay. 허리케인 영향권에 있는 템파 지역은 약 2만 5천여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한인 사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긴 지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템파 이쪽을 겨냥해서 오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동포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서부 플로리다 한인회는 웹사이트와 SNS를 통해 한인들에게 허리케인 정보와 대비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다가 기상 정보하고 대피숏 정보, 어떻게 어느 쪽으로 대피해야 될지 루트 같은 것도 다 지금 정보를 업그레이드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한인회는 허리케인으로 발생할 한인들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인 변호사와 보험사들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허리케인 이안의 피해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플로리다와 조지아주는 정전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대피령이 발령된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라스베이거스 호텔 총기 난사 범죄를 모방한 범죄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준비하던 용의자를 모텔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치코시 경찰국은 지난 25일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을 계획한 용의자 댈러스 마시를 은신처인 모텔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살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 2017년 10월 발생한 만달레이베이 호텔 총기 난사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통해 수사를 펼친 뒤 용의자를 검거했으며 범행 계획을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경관과 가족들을 살해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폭력 등 저항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총기 난사 등 대규모 살상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로 보석이 불어댄 채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납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대부분이 한낮 거리에서 벌어져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납치 미수 용의자가 탄 차량입니다. 한 행인이 급히 운전자 얼굴을 확인하고 또 다른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나 사이로 빠져나온 자주색 미니밴은 급히 전속력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가 지나가던 40대 여성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용의자 사진도 공개했는데 키 5피트 8인치에서 6피트 사이, 범행 당시 하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After that incident, we were able to track this individual to the train. We put out a seeking to identify with this picture. 시카고 대낮 거리에서 벌어진 납치 미수 사건은 이달 들어 벌써 두 번째.
앞서 지난 8일에는 거리에서 5살 여자아이를 잡아채는 용의자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20대 백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LA 지역에서는 어제 납치 차량을 수배하는 앰버 알러트가 발령됐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총격 살해한 후 딸을 데리고 사라진 건데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오늘 오전 수배된 2017년형 하얀색 닛산 픽업 트럭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추격전 끝에 올해 45살의 살해 납치 용의자 앤서니 그라지아노를 총격 사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있던 15살 딸도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아직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주 학교에서 학생 체벌 피해 신고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체벌은 명백한 금지 사항이라는 입장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주전역 공립학교 및 차터스쿨에서 약 18,000건의 체벌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체벌이나 학대 행위로 확인된 사례는 무려 1,600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1985년부터 주법으로 공립학교 내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인가된 사립학교와 차터스쿨 등에서도 체벌을 금지했습니다. 주법은 체벌에 대해 학생을 처벌할 목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때리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 교육국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워터타운에서 한 임시교사가 학생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에는 시라큐스에서 한 보조교사가 언어장애가 있는 여학생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고 2018년에는 한 교사가 훈육 목적으로 학생에게 책을 계속 들고 있으라는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체벌 피해는 대부분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사기간 뉴욕시 교육국에 접수된 체벌 피해 신고는 16,671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1,271건이 실제 체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보도한 매체 타임스 유니온은 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 내부적으로 교사가 학생에 대해 체벌을 가한 것이 드러나도 해당 교사에 대해 어떠한 처벌이 내려졌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뉴욕주 교육국이 연방정부의 체벌 사례를 과소보고했고 교육국의 체벌 관련 기록들을 학부모 등 일반 주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교육국은 뉴욕시의 공립학교에서 체벌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며 모든 신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체벌이 가해졌음이 드러나면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예방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최근 뉴욕타임스도 일부 유대계 사립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체벌이 이루어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택가격이 10년 만에 첫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높아진 금리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7월 집계된 전국 평균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0.2%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지수는 전국 평균의 2배인 0.4%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201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택가격 지수가 산정된 지난 7월 주택판매가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 6월에 집계된 18.1%에 비해서는 2.3% 하락한 수치인데 결국 주택거래 시장이 위축된 것을 나타냅니다. 부동산 시장 위축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30년 고정 주택용자 이자율은 6%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올해 초 집계된 3%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주택 판매 시장이 침체된 데 이어 주택 임대 시장도 위축되며 아파트 임대료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부동산 데이터 업체 코스타의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전달인 지난 7월보다 0.1% 하락했습니다. 월별 집계로는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처음 하락한 것인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 상반기 주택 임대 수요가 폭등하며 신축 아파트 개발 붐이 불었고 완공된 신축 아파트가 시장에 속속 투입되며 임대 가능한 신규 매물이 늘어난 겁니다.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세입자들은 신축 아파트로 이주하고 이들이 떠나면서 빈자리가 생긴 오래된 아파트들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서민 세입자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택임대 가격 하락세는 올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급증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직원들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의 사용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법상 고용주는 직원의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는데 팬데믹 사태 여파로 비대면 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비대면 근무 증가로 직원의 근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까지 등장했습니다. 액티브 트랙과 테라마인드 등 대표적인 직원 감시용 프로그램은 실제 팬데믹 이후 기업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직원 감시용 프로그램을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직원이 보고 있는 화면이 10분 간격으로 캡처되고 방문한 웹사이트 목록과 시간도 고용주에게 전달됩니다. 일을 하기 싫으면 일을 하는 척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근무 환경이 구축된 겁니다. 그러나 직원 감시용 프로그램에 대한 시각은 양분화됩니다. 고용주의 원격 감시가 업무상 책임감을 높여준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오히려 신뢰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원격 근무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존중해야 하며 모니터링이 필요할 경우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물가 상승 여파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기본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가구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노동력 서비스 플랫폼 블루크루닷컴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70% 이상이 월급의 추가 수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높아진 물가로 월급 외에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노동자들은 필요에 따라 두세 개의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생활비는 팬데믹 이후 이뤄진 물가 상승으로 가구당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주일에 $50 수준이던 주유비는 $100로 올랐고 마트에서 일주일치 장을 보면 최소 $200가 필요합니다. 카드 수수료와 이자율도 올라 신용지출에 대한 부담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임금 상승률은 10에서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주유비를 부담하거나 물류 배달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블루크루닷컴은 물가가 조금 오르면 지출을 줄이면 되지만 물가가 치솟을 경우 지출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수입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부업에 나서고 있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 구매 시 연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제도가 사라지며 자동차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부가 미국의 민간업체 5곳을 고용하고도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교부가 고용한 대미 자문회사, 이른바 로비업체 명단입니다. 올해 5개의 미국 회사와 계약을 맺고 23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 의회 관련 사항, 법안이나 제도에 대한 자문을 받는 계약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동향 보고는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국회 대면 보고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7월 27일 공개될 때까지 전혀 몰랐고 자문회사를 통한 동향 파악도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8월 7일 상원에서 통과된 뒤 현대차에서 연락이 왔고 모니터링을 지시한 사이 하원 통과가 됐다고도 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의 전신격인 이른바 더 나은 재건법 발의 당시엔 수시로 자문을 제공받았다면서도 자문회사가 재건법만을 특정해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 의회 동향에 대한 일반적 보고는 받았지만 정작 우리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상세히 보고받지 못한 셈입니다. 이런 IRA법이 나올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상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8월 7일 직전인 4일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는데 이 기간에도 외교부는 감축법 영향에 대한 분석을 미처 다 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해서 감축법에 대한 상세 논의가 발표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아주 중대한 시점과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됐다. 아주 심대한 국익의 손실과 우리 기업의 경제 피해로 지금 이어지게 됐습니다. 법안 공개부터 통과까지 이례적으로 빨랐다지만 미국 로비 업체까지 고용하고도 결과적으로 국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사랑장학회가 16기 장학생을 선발해 2,0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장학회는 다음 달 말일까지 16기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국내 정규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거주지와 종교에 제한이 없습니다. 장학금은 모두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돌아가는데 금액은 1인당 2,000달러입니다. 장학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3차 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가려집니다. 심사에는 학업 성적과 사회봉사, 인성 등 다양한 부분이 고려되며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자녀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산하 장학재단인 사랑장학회는 지난 2007년 5월 설립됐습니다. 해마다 1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5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270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은 별도의 모금 행사와 후원을 통해 마련됩니다. 16기 장학생 발표는 오는 11월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개입을 시도한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적발됐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미국인으로 가장해 정치적 게시글을 올린 중국의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일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어발로 지구를 감싼 채 총과 미사일을 겨누는 바이든 미 대통령.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미국이 전 세계를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는 이 게시물이 중국에서 생성된 가짜 계정으로 파악됐다며 페이스북에서 가짜 중국 계정 81개, 페이지 8개, 그룹 1개를 적발해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미국인으로 가장한 중국 계정이 정치적 게시물로 여론전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ut it's the first time that we've seen an operation from China like this really focusing on targeting US political debates. 중국의 가짜 계정은 총기 소유 권리와 낙태 반대 등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미국은 밤 시간이지만 베이징의 근무 시간인 9시부터 5시 사이에 게시물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타는 중국의 가짜 계정이 남성의 얼굴에 여성 이름을 쓰고 엉터리 영어를 사용해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미국을 분열시키려는 위협적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y were talking about really divisive domestic issues like abortion and gun control. So that's a real step change from what we've seen before. 미 백악관은 외국의 미국 선거 개입 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The U.S. government has been focused on identifying and exposing foreign influence efforts and information operations. 이번에 적발된 가짜 계정들의 상당수는 러시아였습니다. 메타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가짜 뉴스를 펼쳐온 러시아 페이스북 계정 1,600여 개 등을 대거 적발해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치러진 러시아 영토 편입 주민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압도적으로 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서방 주요국들은 가짜 투표라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닷새간 치러진 러시아와 합병을 묻는 주민 투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남부 자포리자와 헤르손 4개 주에서 치러졌습니다. 최종 결과는 5일 안에 확정되는데 모든 지역에서 90%가 넘는 찬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르면 30일 푸틴 대통령이 점령지에 러시아 연방 가입을 공식 선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합병 시도에 서방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특수한 референ덤은 тим більшою буде мотивація Росії надалі здійснювати ескалацію і анексувати наступні анексувати території. 서방은 러시아의 가짜 투표라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투표에 관여한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방은 더욱 강화된 러시아 제재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We and many other countries have already been crystal clear. We will not, indeed we will never recognize the annexation of Ukrainian territory by Russia. 하지만 러시아의 영토 병합 후 전쟁의 양상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러시아는 병합 지역에 대한 공격은 자국 영토에 대한 침공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자위력을 사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영토 탈환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전쟁이 격화되는 건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